진짜 많이 오셨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 김동욱 선생님의 독재생을 위한 힐링의 시간, 김선생 카페 재수 좋은 날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카페 운영을 맡은 아나운서 류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N수생이시니까요. 아마 작년에 수능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어려웠었는데, 혹시 작년 수능 국어 1등급 컷이 몇 점이었는지 알고 계세요? 정답 바로 나오네요. 84점 역대 최저 점수였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많이 오셔서 올해 수능은 과연 얼마나 어려울까? 라는 고민,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선생 카페를 통해서요, 재수 생활의 걱정, 고민 다 떨쳐버리시고, 성공적인 대입 결과를 얻는 진정한 재수 좋은 날이 되길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동욱 선생님과 함께 김선생 카페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함께 가져볼 텐데요. 자, 먼저 오늘 김선생 카페 재수 좋은 날은 크게 1,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요, 독재생의 고민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미리 받았던 수험생활과 관련한 여러분의 고민들을 선생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실 거고요. 또 즉석에서 여러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가지고 1대1로 선생님과 얘기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2부는요, 독재생의 성공이라는 키워드로 선생님께서 직접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험생활과 학습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고 나면 사인회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간식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고 모두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독재생을 위한 힐링의 시간, 김선생 카페 재수 좋은 날의 주인공, 김동욱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네, 김동훈 선생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선생님, 제가 나올 때는 역시 박수 소리가 굉장히 다릅니다. 아, 예. 네, 간단하게 학생들에게 인사말 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네, 선생님 진짜 오늘 학생들 많이 와주셨는데 아무래도 여기 있는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선생님을 만나본 그렇죠. 예. 랜선 제자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실제로 선생님 만나보면 어떨까 궁금해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미남이시죠? 네, 역시 인기가. 예. 비비크림 발랐어요. 예. 오늘 또 단장도 하셨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선생님의 근황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최근에 휴강이어서 네. 예. 솔직히 말하면 가족 여행을 조금 갔다 오고 예. 그 이전에는 네. 강의 준비하고 뭐 인터넷 촬영하고 했죠. 예. 좀 바쁘게 지내셨을 예, 것 같아요. 새로 또 시작했습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맘때 학생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아, 저도 네. 재수해서 잘 알아요. 5월달이 제일 힘들어요. 예, 왜 맞아요. 뭐 특별한 예.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이제 체력적으로 딸릴 때도 되고, 예, 외롭기도 하고, 예, 불안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예, 작년에 6월달에 이 행사 했는데 올해는 조금 앞당겨서 예, 5월달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아무래도 좀 무뎌지기도 하고 좀 슬럼프도 겪기도 하고 지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독학하는 재수생이다 보니까 누군가 관리를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직접 하려고 하다 보면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김선생 카페에서 여러분의 고민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전 예약을 진행한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댓글을 다셨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들을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뽑은 첫 질문인데요. 아, 시작하는 건가요? 예. 네, 바로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 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자, 선생님, 그냥 질문하신 분들 다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다들 절박하고 힘들고 다 제 얘기 같은데요. 너무 공감이 됩니다라고 박은율 학생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희 200개가 넘는 고민이 달렸는데 오늘 다 할 수 있을까요? 아, 어제까지도 읽었는데 근데 다 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묶어서 예,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러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고요. 말씀처럼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리진 못하지만 저희가 이제 주제별로 묶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가요, 바로 뭘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네요. 수면. 네. 네, 맞습니다. 잠, 그리고 기상과 관련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 전반의 어떤 리듬, 컨디션을 결정짓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는데, 또 독재생 여러분들이셔서 과연 얼마나 또 어떻게 자면 될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6시에 그 학생들에게 기상 문자를 보내고 있다. 네, 보냅니다. 몇 명 정도 지금 보내고 계세요? 네, 오늘 네. 물어봤더니 3만 3천 몇 개 보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 3만 3천에 그러면 비용도 네, 비용도 들죠. 상당하겠죠? 네, 들죠. 얼마나 될까요? 아마 얼마 든 건 중요하지 않고 예. 많이 될 것 같은데. 예, 저 한 달 문자 비용이 예, 저희 4인 가족 생활비보다는 많이 듭니다. 예. 네, 이렇게 많이 비용을 지불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문자를 보내시는 데는 그만큼 기상하는 게 중요해서일까요? 아, 중요해서죠.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데 오늘 일찍 일어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저도 수능 칠 때 좋은 사람이라 3교시에 졸아서 아침 기상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 잘 모르고 있는 학생이 많은 것 같아서 생활비보다 더 나가도 일찍 일어났으면 하는 마른 마음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선생님 마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선생님의 이 문자를 받고 계신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 받겠죠. 오, 역시 3만 3천 명의 힘이 대단하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기상 문자를 받고 실제로 6시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줄래요? 자신 없어, 자신 없어. 많이 줄었네요. 우선은 여기 앞에 있는 학생. 지금 얼마나 됐어요?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이면 꽤 긴 기간. 와, 2년 깁니다. 재수? 네. 2년 동안 하고 있는 친구. 자, 이거와 비슷하거나 내가 더 오랜 기간이다. 2년은 없네요. 아, 저기 있어요. 저기. 어딨죠? 네. 네, 제가 잠깐 일어설게요. 네, 얼마나 됐어요? 3년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혹시 있으세요? 네. 3년 5개월, 와, 세 분. 그리고 또 혹시 이쪽에 있나요? 손? 아니, 뭐 2년 언저리라도? 2년이요. 네, 그리고 한 분만 더. 한 분만 더 있을까요? 네. 와, 여러분들 다섯 분에게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선물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와. 네, 천천히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오랜 기간 이렇게 6시에 일어나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또 선생님께서 선물을 뭔가요?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선물이 없어요. 아, 네, 여기 있구나. 네. 바로 앞에 있었어요. 배달의 민족 김동욱 기선다 만원 쿠폰. 야. 와, 출출하실 때 드시라고 배달의 민족 만원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천천히 내려가 주시고요. 이야... 근데 진짜 참여하고 있는 학생도 굉장히 많네요. 뿌듯하실 것 같아요. 아,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게요. 꾸준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일어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수면과 관련된 그 고민들 댓글로 달아주셨잖아요. 그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권순웅 학생이 남겨준 댓글인데요. 저는 밤 11시 30분에 취침을 하고 6시 기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7시 30분부터 국어 공부를 시작을 하면 너무 졸려서 자꾸 눈이 감기게 되네요. 6시간 30분이면 적은 수면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아침에 국어 공부 시간대 안 졸리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아, 학생 이름이? 예, 권순웅 학생입니다. 순웅이 왔어요? 순웅이? 권순웅? 권순홍? 순홍 학생? 아 왔네. 오, 오. 네. 오늘도 그랬어? 아 그렇구나. 몇 시까지 그래? 저 일어나 되겠죠? 예. 네, 몇 아, 시까지 그래? 편하게 하십시오. 아 그래? 아 수학 문제를 한번 풀어봐. 일어나자마자. 아니 국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학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아 이건 쌤 얘기가 아니라 일어났다 앉았다네. 뇌과학 전공하는 사람의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수학 문제를 연산 문제를 하나 풀면 훨씬 더 머리가 빨리 집중력이 든대요. 혹시 아침에 물 마셔? 물도 많이 마시고 커피 마시세요. 카페인 커피 이런 거 섭취하라고 하면 이런 학생들 있어요. 쌤 몸을 버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대학 가서 고치면 돼요. 아침에 예, 맨손 체조. 이런 거 하세요. 여기 그런 고민들을 가지는 학생들 많죠. 예, 서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침에 서서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만약 독재 학원 가거나 하면 그 거기에도 선생님 계시잖아요. 예, 크게 인사하세요. 예, 크게 인사라고. 인사는 그때 인사는 그분에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네, 나 일어났어요. 여기 왔어요. 나에 대한 책임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네. 수학 문제를 일단 국어 공부 전에 풀어라라고 하셨네요. 자, 다음 고민 사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유정 학생이 남겨주셨는데요. 6시에 일어나면 알람을 끄고 다시 자는 이런 제가 참 초라하고 비참해집니다. 늦은 밤에 공부하는 게 잘 돼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낮에는 전 잠을 자는데요. 아, 예. 어떻게 하면 이 사이클을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낮에 잔다고요? 네. 유정이죠? 네, 남유정 학생이네요. 유정이 왔니? 남유정? 안 왔나요? 네. 유정이 없죠? 있어요? 손을 못 드나? 어쨌든 예. 맞아요. 예, 그 태어나기를 야행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야간 수능은 없다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쳐야 되는데 사례를 하나 얘기해 주면 선생님이 한 몇 년 전인가? 예, 그 재수종합반 담임을 할 때였어요. 예, 근데 예, 쌤 담임반에는 아닌데 한 학생이 국어 때문에 찾아왔어. 예, 평소에 국어 공부하면 틀리질 않는다는 거야. 그건 무조건 다 맞춘다는 거야. 근데 모의고사만 시험 치면 점수가 2등밖에 안 나온대. 그래서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묻길래 그럼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답을 너무 빨리 얘기했는데 보편적으로 그러면 이제 심리의 문제거든. 멘탈의 문제. 시험만 보면 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의 문제니 뭐의 문제니 다 아니래.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마지막 질문이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니? 라고 했는데 얘가 야간반이었어요. 야간반.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공부하고 10시에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는 시간이잖아. 일어날 때 국어 시험 끝났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낮과 밤을 뒤바꿔서 생활하는 학생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좀 졸릴 수도 있고 할 텐데 이건 글쎄 필수인 것 같아요. 바꿔야 돼요. 예, 네, 바꿔야 돼요. 아침에 선생님이 한 2, 3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학생이 보통 한 2, 3주 해보고 힘드니까 그만두고 예, 또 떠다가 한 달 있다가 한번 해볼까 이러다 또 그만두고 이런 학생 많은데 그래도 아침에 꾸준하게 아침에 답장 오는 학생들 많아요. 예, 매일매일 뭐 제주소년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예, 꾸준하게 답장하는 학생도 많고 그리고 한 두세 달 해보면 아침에 정말로 집중돼요. 예, 두세 달만 해보면
그래서 이제 5월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시작하기에. 9월달에 하면 늦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조금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당겨보세요. 그러다 보면 수능 날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구였죠? 유정이었죠? 유정이한테는 그런 답변을 전합니다. 네. 오늘 어쨌든 오셨으니까 이걸 계기로 10분씩이라도 당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과 관련해 여러분의 고민 얘기 나눴고요. 다음 주제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인관계와 관련한 고민인데요. 자, 먼저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아내분이 고등학교부터 만난 사이라고 예.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도 지금 여자친구랑 같이 재수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자주 만나지는 않고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연락은 아침과 밤에만 하고요. 자, 그래도 많이 만나지 못하니까 조금 우울해지네요. 선생님께서는 재수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 당시 마음가짐이라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셨나요? 예,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아, 네. 와.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더 잘 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떻게 하면은? 예, 왔네. 너 좀 나와봐라. 나와봐라. 뭘 네, 박수를 치는? 마이크를. 당황스럽지. 여친 여기 나온 거 아니? 예. 답이 없어요, 일단. 사랑, 정치, 종교 이런 건 답이 없는 문제들이에요. 예. 근데 일단 쌤 얘기를 좀 할게. 글쎄, 답이 없는데. 난감하네. 답이 없는데 혹시 사귄 지는 얼마나 됐니? 1년 정도. 마이크 대고 얘기해도 돼. 네. 뭐 때문에 외롭니? 못 만나서. 그 여친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드니? 내 여자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확신이 들어? 네. 근데 뭐가 불안하니? 그냥 오래 못 봐서? 오래 못 봐서. 선생님도 예. 선생님은 지방에서 마산에서 재수를 했고 새만에는 서울에 대학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1학기까지는 나름대로 그냥 전화만 하고 지냈어요. 예. 전화할 때도 막 그때는 공중전화가 핸드폰 없었으니까 예, 오래된 얘기가 아니야.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 박스가 두세 개 있는 데 가야 이제 칼을 안 맞죠. 예, 두세 개 있는 데 가서 뭐 전화하고 이랬는데 여름방학 때 한번 만났어요. 한번 만나고 나니까 이게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 예, 막 일요일 날 책가방 들고 학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오늘은 대구에서 볼까? 오늘은 대전에서 볼까? 막 이래서 만나게 됐는데 일단 여러 가지 문제 그 해결책이 있을지 뭐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가 문제야? 근데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은 확신을 가지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나와 계속 사랑을 할 거야. 확신을 가지면 별로 그렇게 자주 만나고 싶은 안달 이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준호는 뭐 때문이니 도대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가식적인 멘트 하지 말고. 오늘 여자친구도 왔니? 아니. 알았어. 그렇구나. 여자친구가 너한테 확신을 가지지 못한 건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니 그걸? 맞아. 자신 있게. 여기에도 뭐 같은 친구 있을지 모르는데 그리고 사랑하잖아요. 그럼 확신을 가지세요. 불안해서 그런 거지 라고 난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예쁜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참고로 선생님 그렇게 그리워하고 해서 대학에서 만났는데 1년 내내 싸웠어요. 실제로는.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하더라고. 참고로. 그러니까 지금은 아 상대방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불안하기도 않고 오히려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케이?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질문 혹시 나온 김에. 감사합니다. 예. 자,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파이팅. 훌륭해요. 네, 고민이 해결이 됐길 바랍니다. 손 들고 나오기 되게 힘들거든. 훌륭해. 야.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고민 하나를 해결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 사실 뭐 독학하는 재수생이어서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좀 고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꽤 있었습니다. 뭐 연애뿐 아니라 친구와 관련된 고민도 있었는데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유혜지 학생이 남겨주셨는데요. 자, 독학 재수가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친구들은 다 대학 가서 MT도 가고 놀러 다니는데 저만 고3에 멈춰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뭐 가끔이라도 연락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다들 대학 친구들이랑 놀기 바빠서 그런지 재수하는 친구는 신경 쓸 여력이 안 되나 봐요. 이런 게 정말 힘이 듭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공부만 하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점점 두렵고 너무 외롭네요. 라고 네,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독자면요 일주일에 말할 상대가 없어요. 그죠? 예. 혜지 나왔니? 혜지야? 손 안 드나? 아 저기 있네. 혜지야? 아니야. 기지개 편거니? 일단 이 질문만 보면 대학 간 친구는 오히려 혜지를 위해서 연락 안 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 대학 가면 연락할 거예요. 그죠? 예. 선생님이 재수할 때는 그 재수학원 앞에 그 여름방학쯤 되면 이제 대학 간 친구들이 와요.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던데. 나는. 그래서 그냥 뒷문으로 가고. 그러기도 하고. 예. 실제로는 대학 간 친구들은 여러분한테 마음이 사라진 게 절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잠깐 참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 진짜 친구라면 그럴 텐데. 그리고 이 혜지 학생 질문을 보니까 조금 외로움을 잘 타는 학생인 것 같아요. 예. 심지어 이렇게 외로움을 잘 타는 학생이라면 차라리 그냥 시간 내서 친구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괜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공부 안 된다고 힘든 것보다 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대학 간 친구들 만나서 상처받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예, 상처받거든. 그죠? 예, 상처받지 않을 자신이 그래도 친구 만나는 게 좋다고 싶으면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쯤 연락해서 같이 영화 보고 만나세요. 예, 뭐 독재한다고 꼭 갇혀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좀 편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다음은 부모님과 관련된 고민인데요. 여기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오신 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부모님 맞으시죠? 네. 어디요? 한두 분 정도 계시네요.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호균 학생의 고민인데요. 매일 나는 수능에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휩싸인 독재생입니다.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매일 밤 자려고 누울 때마다 배운 걸 혹시 까먹진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과 또 매일매일 부모님께 죄를 짓는다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진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응원해 주는 건 잘 알지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라고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질문 한 번만 더 봐도 될까요? 예. 네. 호균이 누구야? 안 왔니? 아 그래? 네. 너 잠시 나와봐. 야, 이 친구 되게 착하죠? 착해요. 예,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박수 한번 주자. 앉아라.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편하게 합시다. 넌 몇 수야? 재수. 마이크 들었대. 부모님이 네가 부모님한테 죄를 왜 진다고 생각해? 일단 단번에 대학을 못 가서 경제적인 건 그렇고 역시 설날에 친척집 앞에 갔는데 설날에 친척집에 갔는데 간 네가 잘못이야. 혼자 있었어야지. 친척집에 갔는데 부모님 얼굴을 못 드시는 거예요. 그죠. 그 설날 한 번이잖아. 내년 설에 달라지면 되잖아. 네. 그 생각해서 좋은가 보지.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카네이션 달아드렸어요. 네. 샘 부모예요. 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부모죠. 비웃지 말고. 근데 고균이가 부모 마음을 몰라서 그래. 진짜. 예, 그날 부끄러울 수 있죠. 그죠? 예. 자기 뭐 오빠 아들은 대학 갔는데 뭐 나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 뭐 1년에 뭐 얼마라고요? 부모님 마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예. 홍윤이는 혹시 장남이네? 외동. 외동. 그렇죠. 장남이나 외동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착해서. 예. 부모님은요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언제나 말씀이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 문자 기억나세요? 안 봤나? 부모님이 나무란 건 너의 게으름이지 게으른 너가 아니다. 그죠? 예.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살인을 저질러도 여러분 편일 거예요. 진짜 그래요. 부모님은 이 친구한테 정말로 호균이한테 부담 주기 싫어하세요. 근데 오히려 호균이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부모님에게 죄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학생한테 진짜 얘기하고 싶었어요. 괜찮다고. 세 번만 얘기해봐라. 괜찮다. 괜찮다. 스스로 진심으로 네 스스로에게. 진짜 괜찮아. 아, 죄송한 게 죄요? 죄요? 아니, 더 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안 돼? 이 세상에 수많은 죄수는 뭔데? 삼생은 뭐고? 그죠? 몇 살 더 살면 돼요. 뭐 어때서? 그잖아요. 그죠? 예,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정말로 부모님한테 죄스러우면 나중에 돈 많이 들어서 용돈 많이 드리세요. 그럼 되지. 뭐라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 이런 친구들을 왜 보고 싶었냐면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수능장에 가서 떨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야 돼요. 막 살아. 야, 이 친구는 진짜 막 살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캐스트 한번 남겼죠. 예. 이 친구는 자기의 허용 범위가 좁아요. 착해서. 그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내가 이러면 남한테 부담을 많이 줄 거야. 실제로 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호균인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오히려 되게 자유롭지 못해요. 호균이 인생이. 그래서 선생님은 꼭 호균이 질문 보고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라고. 눈치 보지 말고. 어머니 네 편이야. 아버지도 네 편이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네 편이야. 응? 너 혼자가 아니야. 네 편이야. 편하게 생각해. 억지로 웃지 말고 이 자식아. 봐봐, 이 억지로 웃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지? 억지로 웃지 말고 진짜 웃어야 돼. 봐, 억지 웃음을 짓거든요. 표정이. 차라리 울면 좋겠는데 억지로 웃어요.
이런 학생은 빨리 고쳐야 돼. 막살아. 괜찮아. 너 아무리 막살아도 경찰서 안 가. 이 친구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 뭐 죄졌어요. 그죠? 아니 우리 꿈을 위해서 한 해 더 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부모님한테 죄책감을 가져요. 더 성공해서 용돈 많이 드리고 나중에 더 훌륭한 학생 되면 되지. 안 그래? 그지?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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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지 않아요. 실제로는. 말씀은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아무도 부담 주지 않아. 여러분이 착해서 스스로 죄책감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 오히려 그게 공부를 더 못하게 해요. 괜찮아요.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 그치? 선생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부모님 오셨다고 하셨죠. 부모님 어떠세요? 제 말 틀렸나요? 그죠? 예. 네. 맞아요. 그죠? 예. 네. 부모님은 그래요. 그렇다고요. 네, 너무 착하게 살지 마세요. 뭐 오해하지 말고. 너무 착하게 살지 마세요. 자신 있게 사세요. 떳떳하게. 예? 네? 봐. 스탠다드 그 자체잖아, 지금. 그지? 억지 웃음. 힘내라, 호균아. 감사합니다. 편하게 살아. 선생님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기에도 호균이 같은 학생이 있었으면 편하게 사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네가 행복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호균.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호균군이었습니다. 네, 내년 설에는 꼭 웃을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호균군 학생의 고민도 있었고요. 자, 다른 고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인데요. 제가 지금 독자학원에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학원 내에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자습을 하다가 가끔 이성이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와우. 집중이 탁 하고 와우. 풀려버린대요. 네. 아. 네. 아 근데 그게 뭐 그 사람이 좋다거나 이런 건 아니군데 그냥 뭐 노란색, 하얀색, 긴 머리를 한 사람들이 탁 스쳐 지나가면서 풍기는 그 섬유유연자님. 아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네요. 네. 이런 고민입니다. 네. 왔어? 감히 손 못 들 것 같은데? 왔어요. 와라. 야, 너 진심으로 질문한 거 맞지? 야. 박수 한번 줍시다. 예.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래서. 요새는 그래서 일부러 학원에서 공용 공간을 안 나가려고 하는데. 공용 공간 나가서 서 있다가 그 옆자리가 비어 있다가 갑자기 차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괴로워요. 아, 그렇지. 솔직하게 내가 얘기해 줄까? 부럽다. 건강한 증거잖아요. 에? 아 이상하나 오늘 분위기가 뭐 어때? 건강한 증거잖아. 공부가 많이 안 되니? 금방 집중을 하긴 하는데 가끔씩 탁탁 끊길 당연한 거야. 근데 그게 막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막 집중 짜증 내지 마세요. 건강하다는 뜻이니까. 그죠? 방법은 있죠. 뭐 남자 전용 독서실, 남성 기숙 학원. 있을 수는 있겠지만 3년 동안 남자 기숙사 생활해서 너 사수야? 네. 아니, 3년 동안 학교에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면역력이 없었구나 네. 그러면 차라리 많이 노출되는 게 어때? 어차피 수능장에서도 남녀 같이 앉잖아
아니야? 아,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아니 아니구나. 그렇구나. 바뀌었구나. 오케이. 괜찮니? 건강한 걸로 받아들여 그냥.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아, 이 친구한테 좋은 방법을 얘기해 줄 사람. 이 방법이 좋다. 혹시 손을 들고 얘기해 주세요. 왜? 괜찮아? 혹시 없어요? 다시. 걸그룹. 걸그룹을 뭐? 걸그룹을 좋아하라고? 그럼 왜? 아, 걸그룹으로 면역성을 길러라. 뭐 쌤도 답이 없으니까 저게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때? 네, 저는 오히려 걸그룹 같은 거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네, 진짜 그 면역력 없다는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겪은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겪은 거잖아. 넌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애들은 괜찮은 거잖아 지금. 그럼 너도 괜찮아지겠지. 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번보다는 괜찮아졌어. 아, 그러니까 다음 달은 더 괜찮아질 거고. 아, 이제 여름인데 어쩌니 근데. 자, 어쨌든 겨울 되면 훨씬 더 괜찮아지겠지. 파이팅.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요 정도밖에 내가 답을 못 하겠네. 저희 연애 상담도 해드리는 김 선생 카페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아, 저런. 네. 네. 농담이고요. 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 고민이 많으시네요. 네, 저희 많네요. 뭐 학생들 다 올려서 같이 얘기 나누셨는데 한 학생을 좀 불려서 네, 1대1로 얘기를 좀 한 번 더 나눠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 여기 없는 네. 학생? 네. 예, 저희가 네. 앞서서 이제 고민 신청함에 이름을 아마 넣어주셨을 거예요. 네. 대인 관계와 관련한 고민이고요. 이건 마음가짐 뒤에 한번 하도록 할게요. 별로 없는데요, 대인관계. 의외로 오늘 현장에서는 대인관계가 많진 않았어요. 예, 백지원 299번. 아, 네, 올라와 줄래요? 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엔 특별히 저희가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반가워. 네. 저희가 이제 음료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카페니까? 저희가 네. 이제 카페니까요. 녹차, 콜라, 커피 있어요. 어떤 거 드실래요? 커피, 선생님은 어떤 거 드실래요? 저는 녹차 마실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 이따 가져가시고요. 드셔도 됩니다. 두 분 얘기 나누세요. 고민이 뭐야? 제가 그 독재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 그 전엔 뭐 했는데? 그 전에는 도서관 다니면서 독학을 혼자 하다가, 도서관. 네. 그게 힘들어가지고 독재 학원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기서 일요일이나 이럴 때 쉬는 시간이 생기, 그 쉴 수 있을 때가 생기잖아요. 그 도서관에 다닐 때는 일요일 날 안 쉬었니? 그래도 가려고는 했어. 근데 독재 학원 일요일 날 쉰다? 그러니까. 6시부터 자유가 되는데 밤 6시부터 네네 예. 그러면은 놀러가요. 놀러가. 어디로 놀러가? PC방으로. PC방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고치고 싶은데 어떤 마음가짐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PC방으로 가? PC방 가서 뭐 해? 오버워치. 오버워치. 그 평소에 정말 하고 싶었던 거야? 네. 아, 그래? 그럼 하세요. 아니, 그러면 일요일 6시, 밤 6시지. 그지? 밤 6시 이후 말고는 PC방에 안 가잖아. 분위기 이상하다. 네. 가니? 공휴일 때도 6시. 아, 공휴일 때로. 5월 달에 공휴일 많던데 어쩌냐. 그게 문제가 돼? 그냥 이렇게 쉴 시간이 생기면은 거기에다가 아예 게임을 하러 간다는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왜 잘못됐어?
왜? 공부 시간 줄잖아요. 아니, 넌 그럼 도서관 다닐 때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공부했어? 어? 어. 그렇진 않지 않니? 어. 쌤이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쌤이 생각하는 라이벌, 걔는 날 라이벌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라이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나는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는 기타도 배우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성적은 걔가 더 잘 나와. 그래 생각했지. 이유가 뭘까? 근데 게임을 폄훼하고 싶진 않아요. 게임도 충분히 자기의 삶의 에너지를 더 진작시켜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거니까. 생각해봤어요. 차라리 일주일 내내 공부를 못할 바에 아니 일요일 6시부터 뭐 몇 시까지 하니? PC방에 몇 시까지 있어? 10시까지. 4시간은 괜찮지 않나요? 아 이게 독재생으로서는 죄인가? 일주일에 4시간 좀 딴 거 하는 거 죄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거 하고 나머지 시간에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오버워치 계속 하세요. 근데 내 생각에는 오버워치뿐만 아니라 정말로 절실한 걸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오버워치가 진짜 절실하면 오버워치를 하시고. 엔드게임 보셨어요? 그게 절실하면 그거 봐야지. 그치? 그런 시간에. 만들어서. 그런 시간에. 그럼 될 것 같은데 굳이 어떻게 사람이 내내 공부만 하고 사나? 차라리 그게 훨씬 더 공부에 에너지를 줄 때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재수할 때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런 게 에너지가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 죄책감 갖지 말고 이걸로 나는 이 시간을 씀으로써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격하게 오버워치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다르나요? 아, 제 생각은 그렇다고요. 뭐 어쩌겠어요? 자, 수고했어. 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고민 신청해 주신 학생들에게 선물을 또 선생님께 준비하셨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원이었나? 그래요. 지원 학생. 자, 이제 또 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부터는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관련된 고민입니다. 자, 먼저 박세원 학생인데요. 처음에는 호기롭게 목표를 잡고 정말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성취율이 저조하고 저조하다 보니까 목표를 낮게 수정하고 그러면서 의욕이 떨어지고 또 떨어진 의욕 탓에 공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더라고요. 책상에 앉긴 하는데 예전처럼 집중이 되질 않아요. 라고 네, 남겨주셨습니다. 알아요. 이런 마음. 네. 세원이. 없나? 없어요? 네. 이런 거겠죠. 네, 뭐 선생님 생각해보면 실제로 듣고 싶었는데 꿈이 예를 들어 의대야. 의대를 가기 위해서 내가 재수를 시작했어. 근데 4월 달 모의고사 뭐 수학 선적이 60점대야, 70점대야. 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의대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목표를 낮추니까 그럼 내가 왜 재수를 하지? 그러니까 공부는 더 안 되고. 그죠? 예, 그런 상황인데 장기적인 목표가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있어요. 예. 선생님이 잘 쓰는 생각이기도 한데 목표가 저기 멀면 목표를 잘게 나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점수가 70점이야. 5월 달에 70점이야. 그러면 6월 달에 한 달, 5월 달 한 달 열심히 공부해서 나 다음 시험에는 74점 받아야지. 라고. 그렇게 3, 4점씩 오르면요. 수능 날 1등급은 충분히 나와요. 그리고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진짜 절실한 목표라면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도전할 수 있어요. 진짜 절실하다면. 진짜 네가 의대 가고 싶다면. 예컨대. 근데 웬 병신짓이에요. 한 두세 달 해보다가 안 되네. 그러니까 목표를 낮춰야 되네. 공부하기 싫네. 이러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 얘기해 줬어요.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하세요. 단계적으로. 그죠? 예. 그러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멀리 보니까 힘 빠지는 거지. 예, 코앞에 목표를 달성하세요. 예, 그러면 훨씬 더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아직 5월이야. 그죠? 이 목표 조정할 시기가 아니야.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예, 솔직히 말하면 좀 약할 수 있어요. 약해지지 마세요. 네 스스로 강해야지. 그죠? 예, 스스로 막 목표 낮추고 난 안 되나 봐. 좌절하고 이러지 말고 현실 가능한 목표들을 하나씩 하나씩 달성해 나가 보세요. 그러면 아마 훨씬 더 장기 목표에 더 다가가 있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다음 질문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민주 학생인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올해 1월 초부터 달려온 독학 재수생입니다. 제가 올해 재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대에 들어가고 싶어서인데요. 그러려면 전과목 중에서 그나마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인 국어에서 독보적인 표점을 따고 싶은데 만약에 올해 국어가 물수능이라면 높은 표점은 커녕 그저 그런 점수를 받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또 독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점점 나태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네요. 아직 달려야 할 날이 많은데 너무 빨리 지친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라고 강민주 학생이 네. 얘기를 해줬어요. 알겠습니다. 민주 있니? 없어요. 네, 있어도 소리 안 들 것 같아요. 느낌이. 아. 있어요? 네. 오, 나와. 박수 한번 줍시다. 앉으시게. 국어 어렵게 나와야 돼? 국어 어렵게 나와야 돼? 마이크 들고.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얘기 들어보자. 어렵게 나와야. 유리하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걱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걱정과 할 의미가 없는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건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하나의 샘플인 것 같은데 내가 걱정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걱정이 있는 반면에 이건 내가 걱정한다고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걱정하고 노력해서 해결되지 않을 걸 가지고 너무나 걱정해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도 다이어트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5월달은 지쳤지. 뭐 하고 리프레시하니 거의 안 하지. 이 친구 질문 보면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무슨 대학에 가고 싶어? 의대? 의대면 다 돼? 그래요? 그러면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5월달부터 6월달 사이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반나절만 시간 내서 서울에 있는 의대들을 한번 가봐. 여러분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캠퍼스를 반나절쯤 시간 내서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리프레시 필요하다니까. 그죠? 5월 달 특히 지쳐요. 힘들어요. 공부만 못해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좀 자기의 각오를 한번 다져봤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다면 예, 꼭 가보시고 너무 우울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하는 게 훨씬 더 성적이 잘 올라요. 그러니까 학생들 보니까 막 맛집 검색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보기도 하고 그죠? 예, 그런 학생이 있던데 그건 뭐 보기 좋아 보여요. 됐어요? 왜 그거 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은 정말로 열심히 할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 5월달이라고 너무 처져 있고 너무 무겁고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너 리프레시 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 약속대로 가고 싶은 대학에 한번 가봐. 그러면 훨씬 더 공부 더 잘 될 수도 있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나도 가면 돼.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과도 얘기를 나누고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시죠? 아닌가요? 맞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뭐
쭉 그렇진 않더라도 한 번쯤은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계신 김동욱 선생님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네, 이런 불안한 마음을 똑같이 느끼셨다고 해요. 알고 계시겠지만 선생님도 재수를 하셨고요. 당시에 당연히 그런 마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에 조금은 의연하고 좀 담담하게 반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생님께서 재수 시절에 실제 재수 시절에 쓰셨던 일기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시 재수생 김동욱은 어떤 생각이었고 또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라고 해서 네 여기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그 제가 쓴 일기장이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선생의 아내하고 나누었었어요. 네, 일기장을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재수할 때 쓴 일기장이니까 이게 시간이 벌써 10년 된 거네요. 예. 예, 오래됐어요. 예. 근데 뭘 읽어줄까라고 하다가 그냥 예, 10년 전 5월 8일 날은 뭐였었나 한번 봅시다. 예, 선생님이 예, 정확하게 말하면 예. 예. 94년이군요. 5월 8일 일요일 지지리도 맑음. 예, 그냥 지금 선생님이 일기장을 예, 이 재수할 때 일기장, 20살 때 일기장을 보니까 되게 촌스러워요. 그래도 뭐 읽어볼게요. 예, 이해해 주시고. 어버이날 일요일 마음이 찝찝해서 머리를 깎았다. 오전엔 공부를 잘했는데 밥 먹고 10분쯤 졸고 일어나니 에, 누구가 보고 싶어 미치겠구나. 일기라도 써보면 나아질까 해서. 황당하죠? 자, 어젠 X학원에 있다가 X학원으로 간 삼수생 형이 누구를 찾아왔기에 따라가서 딱 술 한잔 했다. 토요일 밤에. 삼생의 마음을 술기운으로 털어놓는 게 듣는 사람이 너무 암담하더라. 자만하지 말아야 하고 남 하는 만큼만 하면 꼭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올해는 올해만은 하고 결심을 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모두 인문계 수석은 재수생들이었다. 그 당시엔 한국일보에 한 편씩 나오는 그들의 체험담을 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본다. 공부가 안 될 때마다 팔뚝을 면도날로 찢어버린다는 삼생의 이야기를 듣고 눈에 또다시 핏발이 선다. 5월 내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달이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예, 자, 어쨌든. 예, 예, 되게 나도 힘들어했구나. 그리고 공부 안 했구나. 열심히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그죠? 예, 조금만 진심으로 조금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아까 그 삼수생 형 남들만큼만 하면 간다고요. 남들만큼만 해도 남들만큼만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지 말기.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여러분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아, 그죠? 네. 요거 읽을 차례네요. PPT 좀 띄워주실래요? 그 질문 받다가 한 학생이 정말로 아름다운 댓글을 남겼어요. 네. 백주원 학생인데 혹시 여기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주원이. 아, 있구나. 좀 이따 부를게. 자. 아, 네가 읽어 볼래? 오케이. 이리 와라. 제 마이크 줄게요. 예. 이리 올리면 돼. 자. 이 네 글이야.
독재 시작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학교를 안 가서 좋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변에 신경 쓰이는 친구 없고 운동할 시간도 있고 과도하게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고 차분하게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다시 원하던 대학을 꿈꿀 수 있고 특히 이과에서 문과로 바꿔서 더 그런 것 같네요. 가끔 드는 불안함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수험생활이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약간 이상할 수 있지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를 너무 혹사시켜서 우울의 최고치를 찍고 상담까지 받았었거든요. 엄청난 슬럼프를 지나고 나니 이렇게도 좋을 수가 없어요. 여유 있게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인드로 공부하고 있어요. 확실히 긍정, 여유, 의지 이 조합은 수험생활을 밝게 해주고 그 길목에는 김동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끝까지 열공 즐공 빡공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주원이가 여러분하고 처지가 다른가요? 다른가요? 주원이는 내년에 대학에 합격이 보장돼 있나요? 어? 근데 왜 이렇게 다르지? 댓글이. 그죠? 이 주원이 댓글을 가지고 선생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똑같은 것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어때요? 그죠? 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내가. 그죠? 너무나 감동적이라서. 독재시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이런 우라지를 독재라니, 어? 라고 하지만 똑같은 걸 가지고 행복하다잖아요. 그죠? 학교를 안 가서 좋고 안 가면 좋잖아요, 솔직히. 틀린 말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할 수 있어 좋습니다. 주변에 신경 쓰이는 친구 없고 없지. 운동할 시간도 있으며 과도하게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고 차분하게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시 원하던 대학을 꿈꿀 수도 있고 이과에서 문과로 바꿔서 그런 것 같네요. 가끔 드는 불안함은 당연히 들죠. 세상에 불안하지 않은 수험생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들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정답이에요. 그죠? 이렇게 수험생활이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약간 이상할 수 있지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를 너무 혹사시켜서 우울의 최고치를 찍고 상담까지 받았었거든요. 엄청난 슬럼프를 지나고 나니 이렇게도 좋을 수가 없어요. 여유 있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마인드로 공부하고 있어요. 어때요? 그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 힘드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마이크 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 저는 약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독서실 그 겨울방학 때 중요하다고 하니까 독서실 다녔었는데 그때부터 항상 독서실에 10시까지 못 가면 약간 맨날 울면서 일어나고 그렇게 3년 내내 정확히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말까지 뭐 쉬는 시간이나 저녁 시간 뭐 석식 시간 계속 공부를 하다가 쭉 하다가 2학년 때 이과를 왔는데 성적이 어느 제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2학기 때쯤에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심해서 시험이 3일 남았는데 손이 떨려서 너무 떨리고 그냥 계속 눈물만 나고 그러다가 그냥 시험은 망치고 그때 상담을 다녔었거든요. 그때 그냥 그때 내 집에 좋아요. 그럼 그때하고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상담 때문일까? 궁금하잖아. 상담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한마디, 친구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꼭 내가 그 대학에 가야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넌 대학에 가고 싶지도 않고 아니 꼭 그 대학에 가야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꼭 그 대학에 가야 내 가치가 발현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구나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그때 한번 미끄러지고 근데 계속 이과에 있다 보니까 3학년 돼서도 똑같이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시가 안 되면 한 번 더 전과에서 한 번 더 하겠다 해서 이제 문과로 바꿨는데 그래도 잠깐이나마 포기했던 대학을 다시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한 번 오히려 정말 감정이나 상황이나 그런 측면에서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그 슬럼프가 굉장히 심할 때는 친한 친구랑 말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그 몇 개월 동안 계속 울면서 그냥 학교도 계속 빠지고 약간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런 엄청 암울한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아예 그런 감정 상태가 아예 바뀐 것 같아요. 오케이. 그죠. 왜 암울해졌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주원이가 겪었던 그런 암울한 상황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몰아치고 있는 건 아닌가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 괜찮아요. 꼭 솔직히 그렇거든. 예, 매년 하는 얘기지만 꼭 올해 가야 되고 꼭 대학 가야 되고 꼭 원하는 대학 가야 돼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생각을 벗어버리면 진짜 그 대학에 가기가 쉬워져요. 꼭 올해 가야 해라는 생각을 벗어버리면 올해 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요. 역으로 말하면 무리하게 자기를 자꾸 옥죄지 마세요. 오케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1부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작년에 그 수능 치기 전에 캐스트에서 올린 얘기가 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서 혹시 들은 학생도 있겠지만 주원이도 금방 그런 말 했어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해줄게요. 예. 그냥 한 2, 3분이면 되니까 예, 귀담아 들어주세요. 서서 할게요. 예. 주원 여기 앉아 있어도 되지. 예. 뭐 편할 대로 하거라. 자, 저 이건 선생님 아내의 그 예전엔 카스 예, 카스 있었던 얘기예요. 예, 예전 얘기죠. 예. 그 나비와 소녀 얘기 기억나세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 소녀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 있었어요. 예, 저쪽에서 소녀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섰어요. 예, 나비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래서 가시덤불을 해치고 손 팔뚝에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거미를 이렇게 거미줄을 해치고 나비를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앞에 나비 요정이 나타난 거야. 어? 네, 나비 요정이 소녀한테 얘기해요.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원을 한 가지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소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소녀가 현명했던지 이런 네, 소원을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네. 그랬더니 나비 요정이 소녀의 귀에다가 소곤소곤소곤소곤 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소녀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죠. 이 소녀는 진짜 결혼을 해도 행복하고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도 행복하고 나이가 들어 항상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소녀가 할머니가 됐어요. 예,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임종이야.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정말로 행복하게 사셨으니까. 그때 임종을 앞둔 할머니에게 많은 사람이 물었겠죠. 비결이 뭔가요? 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비 얘기를 했어요. 소년 시절에 나비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 라고.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하든 감사하다고 말하래. 주원이와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도 감사란 얘기를 썼어요. 주원이는. 그죠? 예.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감정은 그 감정을 없애는 것도 방법이지만 다른 긍정적인 감정으로 그 자리를 밀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불안하고 외롭고 짜증나고 하지만 역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자꾸 발산시켜 보세요.
되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건 되게 고마운 일인데. 생각이 달라요? 어?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솔직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만 우린 하잖아 지금. 감사한 일이잖아요. 생각해보면 하나하나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쌤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지고 살면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고요. 겸손해지고요. 실수도 줄어들게 돼요. 수학 실수도 심지어. 그래서 1부 마지막으로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순간순간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원이 고맙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주원 학생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1부는 모두 끝났습니다. 저도 이렇게 수험생들의 또 고민을 들어보니까 느끼는 것들이 생기는데요. 불러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좀 여러분의 고민을 좀 해결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자리를 통해서 한 가지라도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다면 꼭 기억하시고 실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수험 생활에도 도움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독재생의 성공이라는 주제로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선생님의 시간을 위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때까지 고생해 주신 류미정 아나운서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